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리듬 게임을 해왔는데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오! 아이 된다니까. 네, 이게 떨어지는 것들이 총 2,222개가 나오는데 1,000분의 22초만 어긋나도 정확한 판정이 안 나와요. 네, 99.58%. 어, 이거 뭐야? 어, 모자이크예요 이거? 네. 이게 뭐 테트리스처럼 뭐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색깔을 보고 그냥 감으로 치는 거죠. 이제 기타처럼 이제 들고 치는 겁니다. 센터 기록 나왔습니다. 진짜? 시간이 31초 70, 그 다음에 에라 개수가 5개인데요. 펜심 종목이 이제 선수들의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데 보통 이게 한 35초 나오고 에라 개수 한 8개 정도 나오는데 아 근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네. 속 썩이는 일도 없어서 아들을 믿은 것 같아요. 수밖에 없네요. 네. 그냥 좋아서 했거든요. 네. 그냥 게임 하고 싶어서. 부모님한테 얘기했죠. 학교를 1년 쉬고 게임을 하겠다. 물집은 기본이고 손가락에 피가 난 적도 있고요. 온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. 그래서 리듬 게임도 어떻게 보면 애들 놀이가 아니라 한 분야의 이렇게 전문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. 아, 고마워요. 자, 신청곡 받을게. 신청곡. 사람들한테 이제 이 리듬 게임이 얼마나 또 재밌고 이렇게 신기하고 이런지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.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분야나 영역들이 충분히 개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리듬 게임을 해야죠.